지금까지 이제 그너 풀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이제 성장 과정을 1단계 성장 과정을 이제 마쳤잖아요. 그래서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남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 자신을 바꿔야 내 상황이나 사람들 모두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바뀌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챈 거죠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하이레벨로 넘어가는 거죠. 거기서는 뭐냐면, 그럼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8번. 그두 번째 단계의 첫 번째가 8번 스트렝스 카드예요. 힘 카드죠.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겠죠. 그러면 내가 나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힘을 길러야 될까요? 아니에요. 이 카드는 되게 그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런 힘은 아니죠. 부드러운 힘입니다. 이 카드는요, 이둘다 나예요. 어떤 나냐면, 상위자, 고위자, 이런 하이어 셀프, 이런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,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. 자, 이거는 원래 나예요. 내가 지금, 육체를 입고 여기에 온 우리들은, 잘 모르는,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하이 레벨의, 높은 레벨의 나입니다. 그 내가, 이 붉은 사자는, 그 붉은 빛이 상징하는 게또 있어요. 정열, 열정, 욕구, 욕망, 이런 것들. 우리 에고입니다. 굉장히 낮은 로어 셀프예요. 그래서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나 욕망에 막 휘둘리는, 갖고 싶고, 정복하고 싶고, 내가 이기고 싶고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되게 안 좋은, 그 낮은 레벨의 그런 감정들, 그런 감정을 나의 굉장히 성스럽고 높은 또 하나의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또 하나의 나를 마주합니다. 그래서 하이어 셀프가 로어 셀프를 다스리는 거죠. 어떻게 다스리느냐? 인내를 하고 참고 기다려 줍니다. 그런데 인내를 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지? 저거 확 그냥 막 이러면서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따뜻하게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바로 스트렝스가 필요합니다. 힘.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카드예요. 내가 나의 동물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거를 이제 8번에서 배우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요.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. 막 폭식증, 막 화나는 거, 뭐 욕망, 막 이런 거를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그 안에 더 깊은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더 허밋 9번 두 번째 카드. 두 번째 라인의 두 번째 카드죠. 9번 더 허밋입니다. 은둔자예요. 은둔인자인데 뭐 세상에서 은둔하는 게 아니라 이 은둔자는 내 하트 속으로 들어가요. 내 안으로 점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왜 여기에 왔으며? 나는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왔을까? 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죠. 내가 나를 계속 관찰하고 들여다봅니다. 그래서 더 안으로, 포커스를 내 안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게이 9번 카드예요. 그래서 은둔자예요. 그래서 그는 혼자 있게 되고, 혼자 있게 되고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거고, 자신의 마음을 숙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내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뭐와 마주하게 되냐면요. 우주와 만나게 돼요. 그래서 서양 오컬트에서는,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주를 대우주라고 그러고 사람 자체를 소우주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주가 다 있다고 하죠. 이 눈동자 안에도 우주가 있다고 하죠. 뇌 안에도 우주가 있다고 하고, 세포 하나에도 우주가 깃들어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안으로, 나의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과 마주하게 되냐면, 이 우주의 원리, 흐름, 그 유니버설 오더와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, 아, 이렇구나.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그 생물들이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왜 그렇게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게 되는가? 우주가 어떠한 원리로
돌아가게 되는가를 여기서 이제 깨닫게 돼요. 사실 아직은 미숙하나마 이제 알게 되는 거죠.